될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머스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던 메타의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새로운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가 다음 달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AI로 만들었음, Made with AI라는 태그를 붙인다라고 합니다. 이번 AI 라벨 출시와 함께 정책 같은 경우도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는 AI를 활용해서 조작되고 있는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라벨 출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메타는 오는 7월부터 조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삭제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메타를 포함해서 다른 주요 테크 기업들도 이와 같은 워터마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2월에는 구글과 메타, 오픈 AI 등 주요 빅테크 20개 기업이 모여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속이고 있는 AI 콘텐츠 유포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라벨이 모든 AI 생성 콘텐츠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테크업계 관계자들은 자동 라벨 생성에 실패한 가짜뉴스가 일파만파 퍼지면 더 위험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한편 지난주 메타는 장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투자 은행들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까지도 함께 자극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타의 장점이 셀 수도 없이 정말 많다. 그리고 광고 수입도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적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이 또 메타에게는 어떠한 수익 구조를 안겨다 둘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소식들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폰 디자이너인 아이보와 함께 AI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전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픈 AI와 샘 울트먼과 그리고 아이폰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아이브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개인용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 AI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함께 AI용 아이폰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진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확인됐던 AI 기기는 핸드폰이 아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투자자로는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인 로렌 파월 잡스가 이끌고 있는 에머슨 컬렉티브와 오픈 AI 투자자인 스라이브 캐피털이 후보에 오르고 있고요. 최초로 보도된 것과 다르게 다른 디바이스의 형태가 현재는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애플 출신인 휴메인의 AI 핀이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또 시장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코슬라 벤처스가 투자한 레빗의 R1이라는 기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AI가 새롭게 선보이는 기기가 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작년 7월에 설립한 XAI를 통해서 3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에 설립한 인공지능 AXI가 이번 시장 가치로는 18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은 아직까지 자금 조달 조건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도 XAI가 2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로 최대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죠. 다만 당시 머스크는 AI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수차례 XAI의 공격적인 자금 유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달을 추진 중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AI 열풍이 불면서 인재 영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확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현재 경쟁사 오픈 AI에는 구글이나 메타, 또 테슬라 출신의 엔지니어만 100명 이상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AI는 시니어 AI 개발자를 대거 영입하기 위해서 최대 $1,000,000, 원화로는 135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근무하던 AI 엔지니어들이 오픈 AI로 이직하겠다라고 하자 대규모 보상을 제안하면서 XAI로 옮길 것을 설득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재 영입을 놓고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번 AI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 최후 승리자는 누가 될지 시장 상황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저커버그가 3년 만에 재산 순위에서 머스크를 역전하면서 재산 순위에서는 머스크가 아닌 저커버그가 승기를 쥐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한번 재산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나왔는데요. 2020년 이후로 최초입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하고 또 메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를 포기한다라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장에서 테슬라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머스크의 재산 규모도 세계 부호 순위 4위까지 내려왔고요. 반면 저커버그의 재산 규모는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3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보유 자산액은 작년 말보다 484억 달러 감소한 1,806억 달러, 한화로는 약 244조 원으로 측정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처음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AI를 앞세운 IT 기업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저커버그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AI를 통한 부의 재편이 계속해서 뒤바뀜이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오는 4월에는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4월의 수익률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면서 상승으로 마무리한 모습을 포착해볼 수 있었고요. 지난 2013년 4월에는 50%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21년 같은 경우도 30%가 넘는 상승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4월은 5%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가격 따지기에 들어갔던 만큼 이번에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8만 달러 이상까지의 가격 상승도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수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2만 개 비트코인을 올해 추가적으로 축적해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 이후로 기관들이 더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매수세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 함께 풀이를 해봤는데요.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시선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l, the data point or points that are moving the markets is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is morning of the month of March labor market report. We gained 303,000 jobs in the month of March, and unemployment rate fell to 3.8%. These were, by any measure, knocking it out of the park type of performance by the American labor market. This is implying that American economy is strong and resilient despite the rate hikes that we've seen in the last 2 years. Earlier in trading, the equity markets were down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Fed, seeing a strong economy, would keep the rates higher for longer. And bond yields shot up with the same expectation. Now, during the day, that reversed, and stock market decided that this was actually good news because the American economy is strong and resilient. While the bond market decided, well, Fed is going to probably keep rates higher and not cut as much as they had intended. So we're going to stay high. So the yields are staying high today while stock market is running.